우즈베키스탄 음식은 새로운데요.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나라에서는 음식은 탈로우이라고 하고 옷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이제 지역마다 좀 맛이 다르지만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고 양고기, 소고기도 해도 되고 양고기, 당근, 양파로 맛을 내야 되고 그리고 명절에는 꼭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저희가. 그럼 명절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명절 때 말고 그냥 평소에도 자주 먹나요? 네, 저희는 평소에도 많이 먹어요. 아, 그러면 네. 명절 때도 먹고 평소에도 네. 자주 먹는 이거는 대중적인 음식이다. 명절에서만 먹는 거 아니고 명절에도 안 빠지고 일반 생활도 안 빠지는 음식이에요. 네. 그렇군요. 랍샨 씨가 준비해온 음식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고기예요, 이건? 양고기요. 양고기? 네.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양고기는 많이 사용해요. 맛있어요. 보통 한국 분들은 이 스드러지는 밥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에 맞고 맛있네요. 저는 어디서 많이 먹는 맛을 같아요. 익숙한 맛? 여기서 나는 향이 그... 아, 향신료는 그... 큐민만 들어갔어요. 큐민? 네, 큐민. 양고치 먹어봤어요? 응. 그 소스 똑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많이 먹는 맛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유민구 씨는 어떠세요? 맛있어요. 되게 다 맛있어요. 아니요, 전 다 맛있어요. 아유, 잘 나온 것 같아요. 양고기도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근데 되게 부드럽고 약간 소고기 같은 느낌. 부드러운 소고기. 네, 그런 느낌에서 되게 맛있고 향신료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쌀에 나는 그 향이랑 이게 조금 멕시코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랄까. 커민 맞죠? 네. 저희도 파스토라 할 때도 커민 넣거든요. 그래서 향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양고기를 좀 많이 넣어줬으면 너무 맛있네요.